빌립보서 4장 8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경건해야 되는데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종교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은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복음의 그 핵심만 가르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도록 가르치셨어요. 우선 먹는 것도 달라야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분들은 성도는 술, 담배, 마약 이런 걸 끊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건강에도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도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걸 경계한 것입니다. 또 도박도 금지했는데 여러분 이건 건강한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도박이라고 하는 거 어떤 것입니까? 도박을 해서 돈이 남았다고 합시다. 이거는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얻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유익한 게 못 돼요. 또 돈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돈을 잃으면 그거야말로 패가 망신하는 것이니까 도박은 해서는 안 된다. 또 선교사님들은 축첩을 금지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처첩을 많이 거느렸었는데 그거는 성경의 원리에도 안 맞고 그건 절제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걸 가르쳤어요. 결국 선교사님들이 훌륭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믿음, 그것이 가지는 이 경건의 능력이 인생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분은 어떤 나라에서 자본이 형성돼서 경제가 활성화됐나 하는 걸 연구한 끝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살아있는 곳, 다시 말하면 개신교 윤리가 살아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부지런히 일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런데 그 돈을 헛되게 낭비하거나 욕심을 위해서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절약하기 때문에 그게 돈이 모여 쌓여요. 그게 이제 자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본을 방탕한 데 투자하지 않고 생산에 재투자하니까 그것이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킨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문제는 이게 건강한 자본이 아니라 타락한 자본이 되어서 인간의 말초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데 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돈을 버는 일, 시간을 사용하는 일, 인간관계를 맺는 일,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과 밖이 동일한 진실한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예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증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모든 영역에서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만남 주일인데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